유리 조각 같은 게 그거랑 혼동될 수가 있잖아요. 그게 이게 살이 안 보여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혹시나 상처가 있던 자리를 표시해 놨다라는 뜻이죠? 근데 지금 상처가 아무도 안 보여요. 그 부위가.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찾기가 정말 표시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. 안 나도 돼. 인터넷에서 막 저기 표현을 해봤어요.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 있어. 나옵니다. 헤드라이트를 줘봐라 나. 저안 보이는 것 같아요. 불빛 때문에. 해봐, 자기가 맞출 거야. 해봐. 네. 지키고 있는 거야? 지키고 있습니다. 안경 2.0 디옵터짜리 네. 가져와봐요. 요 같은데 확인이 안 되네. 아니 확인이 안 돼요 이거. 쉽지 않아요. 이게 몇 디옵터야? 1.5 디옵터지. 2.0 디옵터짜리 한번 해보자. 예. 발견은 되셨나요? 이게 이제 발에 각질들이 있기 때문에 각질하고도 헷갈리고 이걸 골아프네 이거. 발에 찔리는 느낌 같은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. 움직이는 느낌 같은 게 있으면. 지금 이거는 정말 감각으로 해야지 육안으로 해결이 안 돼요. 아까 처음에 열때 반짝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안 보이거든요. 요거 같은데? 니눈잘 보이면 이거 요거 아니니? 요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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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비춰봐봐 이거. 핸드폰 사진으로 이거 봐봐. 네. 피나면 또못 찾는다, 이거. 왜요? 잘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오, 완전히 뒤집어 놨구나. 얘는 뭐. 완전히 뒤집어 놨으니까. 그러네. 아닌가? 요거 있는데. 그냥 각질인가, 이거? 찍는 거나 잘 찍어. 네. 피가 안 나야 이게 보이기 때문에 피를 안 내면서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여기 맞는 거 같은데요. 이게 내가 많이 이걸 제끼지 않았는데도 이 구멍이 살짝 나오면서 보여지는데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.
그냥 손전등 가져와. 이름이 이래. 맞는 것 같은데 구멍 길이 있어요. 이쪽으로 그리고 안에 안으로 파고들지 않기를.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요. 워낙 투명하고 작으니까 건드리다가 안으로 피가 나면 못 찾는 게 제일 문제고, 그다음에 건드리다가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. 그러면 지금 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열어야 됩니다. 아까 동그라미 친 길이만큼 열어줘야 되거든요. 그걸 안 하려고, 처음부터 그걸 안 하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여기 길이 이렇게 싹 요걸로 났었는데 요 위에서도 여기에서도 조금 이상한 게 있고, 여기 핸드폰에 잘 나오나요? 요거 네 나옵니다. 좋은 사람 여기 잘 봐라. 반짝이는 게 있는지. 얘 같다. 얘 같아. 포색 가져와. 얘다 얘. 포색 가져와. 그대로 비추. 그대로 계속 비추고 있어. 아니 아니 그거 핸드폰이라도 계속 비추고 있어. 네. 얘 같아. 요거 같아, 요거, 요거, 요거. 딱딱하다. 영상에 나와요? 잘 보이지는 않아요, 온전히. 잘 보고 있어. 요거. 요거 맞는 것 같아, 딱딱해. 딱딱해, 이거. 잡히지도 않아. 미치겠다. 밑에인 줄 알았는데 위였나봐. 이거 튀어나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포셉을 가져온 건데 나오는 것 같다. 이거 맞다. 보여? 핸드폰에 보여? 네, 찍고 있습니다. 이렇게 찾아야 무리가 없고 나온다, 나온다. 나왔다. 나왔다. 어, 나왔다. 보여? 네, 잘 보여. 야. 무슨 유리 조각 같지가 않고요. 가느다란 바늘이나 플라스틱 같아요. 그런 재료가 깨진 게 있나요? 모르겠어요. 갑자기 접해갖고 저는 그 전날 유리 깨진 화장실에 유리 깨진 게 있어서 그게 묻어 나온 줄 알고. 핸드폰에 잘 나와요? 네. 아유, 선생님 감사합니다. 그래도 까다로운 거. 이거 엉뚱한 자리를 내가 들어갔잖아. 저도 처음에 떨어져 나갔어. 응. 설마 두 개는 아니겠지? 한 번째. 아니 영상에 다 잡혔으니까 그런 상관.